네, 일단 저희들 그 아이롱펌에 필요한 22mm에 필요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보시면 이 뿌리 부분을 뿌염을 한 다음에 복부로 해서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단발머리 모발을 보시면 여기는 버진이고 중간에 손상이 있는데 끝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손상이 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복잡한 모발일 때는 그냥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차 두피랑 모발이랑 보호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1차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를 전체적으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10분 후에 연화펌제 들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를 도포해서 머릿결이 많이 통통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목은 끝에, 그러니까 모발 끝에는 손상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S4.5하고 케라틴 S4.5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믹스해서 세펌프 믹스해서 먼저 도포를 해주시고요. 모근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M과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자연방 채우신 다음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1차 연화에서 약간 연화가 약간 덜 됐어요. 그래서 S4.5가 아니라 N으로 N과 페란트파와 페라데핫 오일을 믹스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S4.5가 아니라 N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5분 뒤에 샴푸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크리닉이 되겠죠. 이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틴 필이라고 수분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를 먼저 이렇게 도포해주겠습니다. 손상이 많은 끝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나머지를 네, 도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치를 가볍게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자,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시면 되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컬을 주고 싶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서 자,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수분을 날려주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세요. 네, 아이롱을 덮개 안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주시면 회사가 잘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벌써 수분이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펼쳐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차 컬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타월로 드라이만 했거든요. 22mm로서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드라이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뿌리면 활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전체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피파의 공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마이딩 하세요. 그 다음에 전메인 덮개를 가지고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마이딩이 되겠죠? 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풀어서 그냥 계속 쭉 빼시면 네, 다대말기가 됩니다. 세팅 열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네, 이렇게 감싸세요. 그래서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잽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오, 다시 한 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찝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